안 도망가네? 어, 도망가네? 도망가도 먹네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손님들이 입구가 되어서 언박싱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연말이 안 돼요. 더 많이 가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많지가 않네요. 자,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국내 최초로 번식된 퍼시픽 핑랜드입니다. 브라운 5마리, 그린 5마리를 데려왔는데요. 브라운 5마리는 너무 귀해요. 요새 브라운 퍼시픽은 진짜 웃돈 주고도 못 구해요. 우리 퍼시픽을 일단은 한번 싹 꺼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브라운의 발색은 아니긴 해요. 아, 이걸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고요. 귀여운 퍼시픽 핑랜드, 국내 번식 개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하겠죠. 기존 제가 수입한 퍼시픽 핑랜드 지금 반의 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상태가 좋습니다. 일단은 얘들 합사를 할지 지금 단독 사육을 할지 고민이에요. 사실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건강하게 케어하려면 단독 사육이 맞고, 사실 합사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긴 하나 그래도 혹시 모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은 목욕부터 시키면서 애들끼리 반응 한번 보고 판단해 볼게요. 아우, 때깔 고운 것 봐. 하고 얘들은 이름을 뭘로 짓지? 브라운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브라운의 발색이 아니잖아요, 이 발색이. 레드 오렌지로 짓겠습니다. 레드 오렌지 퍼시픽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름 괜찮네요. 레드 오렌지 퍼시픽 핑맨. 오케이. 해서 분양가에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KRCB 퍼시픽은 8만원입니다. 기존 수입개체보다 비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개구리는 왜 국내 번식이 더 비싸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히 그러지도 않지만서도 일단은 국내 번식개체가 훨씬 강해요, 해외 수입보다. 저도 개구리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수입개체는 하나같이 약해요. 이게 너무 어릴 때 국내로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장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둘 다가 맞는 것 같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번 브라질 팩맨도 그렇고, 제가 번식하거나 혹은 국내 번식 개체들은 엄청 강한데, 수입 개체들 중에서 건강한 개체 찾기 힘듭니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수입 개체는. 이번에 저 퍼시픽 팩맨 250마리 수입했잖아요. 제 거 수입 개체 퍼시픽이 얘들보다 싼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입가보다 비싸서가 아니라 제가 전량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맞춰진 거고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소량씩 했다면은 똑같이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랬겠죠. 뭐 좀 잡설이 긴데, 일단은 제가 250마리를 수입을 했는데 퍼시픽 핑맨을, 그 중에 한 150마리가 부정교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30마리가 몸을 제대로 못 감는 애들이고. 이거 진짜 수입개체는 너무 어릴 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안 좋아. 뭐 그렇구요. 가격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레드 오렌지는 10만원입니다 두 마리 한정이요. 왜 두 마리 한정이냐, 나머지는 제가 줄 거거든요. 두 마리 한정 분양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할 수 있어요. 10만원 사실 분양하고자 올린 가격이 아니라 제가 키우려고 책정한 가격이고요. 일단 목욕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자, 앞서 5마리는 목욕을 먼저 시켰고, 일단은 5마리 이후 5마리 지키는 중입니다. 이뻐요, 귀여워요, 깜찍해요. 퍼시픽 핑맨도 아기자기한 맛이죠. 퍼시픽 핑맨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핑맨들 중에서 가장 작게 자라는 종이면서도 합사가 어느 정도 용이한 종으로 유명해요. 근데 100%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250마리를 수입을 해서 대부분 합사를 했는데 사고가 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단독 생활을 해오던 애들은 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부분은 조심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사가 잘 되긴 합니다. 그렇고요. 일단 애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종이다 보니까 팩맨푸드, 핑키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잘 먹지만, 곤충도 특히 좋아요. 특히 어릴 땐 더더욱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곤충 좀 먹이다가 혹은 팩맨푸드에 곤충가루를 섞어서 주시던가요. 그렇게 주다가 나중에 가면은 일반 팩맨처럼 육식성 위주로 키우셔도 되는데, 충식도 항상 좋아합니다, 얘들은. 자, 일단 그렇고요. 얘들은 아마 근데 제가 분양을 하긴 하는데, 분양이 마릿수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이거 영상 찍는 도중에 중간에 한번 끊겼던 것도 다섯 마리도 중간에 영상이 날라간 것도 중간에 손님이 오셔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몇 마리 안 남았어 이제. 다섯 마리는 아까 찍은 것들 중에서 몇 마리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아 좋지 않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분양개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현장이었고요. 얘를 일단 먹이먹는 거 한번 먹이고 영상 끝내자. 자 넘어가 볼게요. 스펙평맨들도 한번 먹이를 먹여볼게요. 옆에 있는 브라질인데 먹이를 늦게 먹고 있어서 먹는 동안에 얘들 먼저 줘보죠. 얘들이 먹이 부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줘볼게요. 그래도 언니 펜슨 놔줄래? 펜슨 놔줄래? 아이 자 이제 다시 줘볼게요. 아이 한 손으로는 펜슨 무늬를 빼기가 힘들어. 어? 도망가네? 와 도망가네? 도망가도 먹네요. 잠깐만 이쪽 좀 봐줄래? 이 친구가 겁이 많네요. 겁이 많아도 다 잘 먹네요. 퍼시픽 팩맨이 생각보다 먹성이 많이 좋아요. 아주 잘 먹죠. 이쪽이 이 아이는 먹이를 잘 먹지 않아서 알량장인 먹이 부침을 의뢰하신 손님분의 개체인데요. 알량장 오면은 다 당일날 먹어요. 안 먹진 않아. 근데 얘가 이제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 먹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일단은 그린 개체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린 개체입니다. 마지막 남은 얘야. 손님분들이 다 데려가셔가지고 여기 먹니? 안 먹는구나. 먹이 부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피하면은 따라가서 이깔 푹푹 쳐주세요. 그럼 잘 먹어요. 이쁘죠? 자 일단은 이번 퍼시픽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 분양할 개체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분양이 가버려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KRCB 퍼시픽 국민이었고요.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